손 더 올려줘. 네, 됐습니다. 아, 맞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손이 좀 올려주세요. 나도 손 됐어요. 나도 당신이 주신 바람지 되니까 또 분위기가 났네요. 아까는 세상에 박수 쳐주서는 한 명도 없이 혼자 열심히 막 사람 막 꼬시고 있었는데 인자 좀 막 불이 탈 때쯤 경찰이 오셔갖고 아주 김이 돼갖고 아주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또 콧바람 쐬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대신에 이제 마스크는 꼭 필히 딱 코 맞고 입 맞고 그렇게 있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뭐 어떻게 앵콜은 안 나오고 박수 돌리던 그런저런 괜찮은데 앵콜이 안 나오네? 앵콜! 앵콜! 앵콜로 한 곡 더 갈까요? 예? 손님 온다. 아, 손님 온다 한번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손님 온다란 노래가 이제 어떻게 윤수연 씨 노래인데 어떻게 제 노래가 돼버렸네요. 품반 중에 저밖에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노래가 이게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자영업자들 손님이 와야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를 위한 노래인데 저희도 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야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와야 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님 온다 또 우리 라이파이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손님 온다 한 곡 하고 손님이 어느 정도 온가 보고 이제 뭐 장구를 아까 낮에는 손님 꼬신이라고 노래만 중정창 했는데 이제는 장구 치고 뭐 쨍가리도 치고 막 이렇게 놀게요.
분위기를 봐서.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지 마세요. 추운 날 막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막 제끼고 막 고기 대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해. 놀아야 몸에 열이 막 난단 말이에요. 추울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아니에요? 닉네임 바꾸셨어요? 아,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찍혀가지고. 뭔 잘못을 했길래 찍혔었겠어.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제가? 신. 필름. 새로운 필름. 새로운 필름. 그래도 좀 괜찮네요. 뭔가 좀, 뭐가 있어 보여요. 어떡하냐. 손님은 한 곡 하고, 손님이 오시면 또 스물스물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손을 너무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게 나오네요. 예. 고마워요. 아이고, 세상에. 다 불러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까. 예. 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내가 예전에 이 노래도 전국 노래자랑 올라갔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갔고, 우왕시편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가지고 상을 탔습니다. 무슨 성 탈게요? 아무도 모르네. 예? 최우수상. 아우, 최우수상 탔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래도 하도 떠는 바람에 그래도
노래는 못해도, 노래는 못했어도 그때 이 장구값을, 이 장구만은 갖고 나가서 다행이지.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인기상이, 인기상 받았거든요. 인기상이고 뭐고 그냥 쏙 들어갈 뻔 했는데 그나마 얘가 나를 살린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무슨 노래? 사랑아. 응. 임현정이 사랑아 그 노래 한번 하면서 신나게 놀아봅시다. 자, 갈까요? 말까요? 가요! 자, 한번 신나게 가봅시다. 큐! 네, 전문가장에서 이걸로 노래를 불렀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제가 부른 것 기억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마우스 한번 크게 쳐주세요. 끝나고 가만히 있나요? 아까 얼마 없더라고요. 카드는 안 돼요? 카드는 안 되고요. 계좌 이체해 주세요. 우리 품바들도 이제 계좌 이체를 합니다. 계좌 이체로. 카드기는 우리도 없는 저 카드기를 저 이제 단말기를 얻어갖고 어디서 좀 끄서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워낙에 요즘에 현금을 갖고 다니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줌마, 돈이 안 돼요. 돈이. 아, 이제 그만 아줌마 안 돼요.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줌마긴 아줌마인데 듣는 아줌마 기분 나쁘다고요. 아, 수원사 안 나와요, 수원사. 아, 이제 진짜 좋은데 그만하고 이제 노래 갑시다. 자신 있는 거, 자신 삼겹.
I'm not sure.
최고네. 어허, 요즘에 괜히 이 평행선에 뜨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예, 예. 예뻐요! 예, 아이,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또 분위기를 이끌어서 하나 더 합시다. 계속 아무래도 이거 말 계속 했다가 저 삼촌이 계속 말을 걸 것 같아요. 영심하님 언제 나오세요? 은근히 가버렸어. 영심하님 그 뒤에 있잖아요! 가봅시다. 한 번 더 가고. 아이고. 자, 백발이 좀 치고. 자, 분위기 좋으면 쌈장도 좀 치고. 이렇게 보태주시고 또 신청곡도 해주시고 그래 연목내 시간 한번 가봅시다. 어우 아주 뭐 장난은 아무것도 아니냐. 왜 이렇게 푸덕푸덕 정신이 없네 오늘. 자, 왜 오늘도 이게 또 거기서도 안 되냐. 여기서 여기다 3개만 원이요? 누가요? 아, 3개만 원이어도 돼요, 뭐, 3개만 원. 요, 다른 데는 1회만 원, 2개만 원, 3개만 원, 4개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 우리는 양심적으로 팔잖아요. 1회 살면 2개 5,000원. 자, 여기 사는 동안 엿 먹고 갑시다.
다루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주둥아리가 불편한데도 노래는 잡니다. 아이고 내 전체 당근이 한 번씩 뜨석뜨석 거려갖고 영 신경 쓰여 죽겠네. 그러잖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도 막 해주고 막 그러세요. 에, 여기는 우리 영심한 분만님 공연장 에, 버스킹 공연장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도 막 신청을 해주시고 뭐 이거 뭐 보여주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주세요. 저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에, 뭐, 모르는 노래도 막 해줍니다. 아까 뭔 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는 꼭 필히 예, 해주세요. 마스크 그 꼭 쓰고 있어야 그것이 코로나 예방법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스크 꼭 끼고 있어요. 아까 저 삼촌마냥 또 눈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입을 막는 마스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긴 게 이렇게 또 예전에 한번 봤는데 제일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 마스크 이렇게 쓰면 웃긴단 말, 아니 덜 웃기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없는 분이 또 여기다 얹어보니까 더 웃기더라고. 미안하게 쓰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보고 막 빵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웃기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머리가 없는데 마스크를 여기다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러나 봐요. 주둥아리가 여기에 붙어있나?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노래가 뭐였죠? 그 누구 가수분 노래? 까치바. 아니 그분 말고 아까 아, 맨 처음에 몰랐던 노래 류혜진씨 노래 그 노래 한번 더 불러볼까 해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라는 노래가 제목이 들어가면서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세워라 그 노래도 좋고 그 유혜진 가수님의 세월아도 좋고 고장난 세월도 좋고 고장난 세월도 있대요? 우리가? 고장난 세월도 있대요? 아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하긴 뭐 여장선 마음대로 부르는 거지 뭐. 세월아 그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어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모르는 노래인데 꼭 진짜 많이 불러본 것 마냥 나오네 노래가. 그래서
자세가 똥마른 자세. 아, 똥마른 자세요? 이렇게 둬야 되나? 중간 엉덩이를? 미안해요. 엉덩이가 좀 큽니다, 제가. 어떻게, 아, 이게 됐다. 잘했다. 이게, 유예진 가수님의 세월아란 노래. 이 노래가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불러보는, 봅니다. 네.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진짜 셀카 모르는 노래 지금 아까 처음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쉽습니다. 쉽고 좋아요. 따라 부르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봐봐. 응. MBS 한국농업방송 유예진. 아, 그러니까요. MBS 한국농업방송 유예진 씨. 너도 여기서 히트 가셨죠? 네? 여기서 잘하면 저기 한번 내보내줄게. 아, 진짜요? 히트 가요쇼. 아, 그래요? 아, 이거 품박을 히트 가요쇼 나간다는 거 진짜 이거 뭐 저기 뭐냐. 뭐냐 잔치네 잔치. 네. 진짜 나 잘하면 보내줄 거예요 우리 영심 언니? 아,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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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나도 나갔는데. 아 진짜. 너는 가수잖아. 아 제가요. 아유 영심 언니 부모님도 가수잖아요. 아니 신곡 있으면은 여기 가수지. 응. 허수업이 있잖아요 노래. 어, 그럼. 저도 신곡 있는 가수입니다. 네, 품방경 이제 가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라네요. 그 노래가 제 노래예요. 네. 분위기가 좋으면 불러도 분위기 안 좋으면 안 불러. 네. 갑시다. 세워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았죠? 아,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강하게 콱콱. 아직은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거라 그래요. 저분이 네 매니저냐? 아니요. 꼭 매니저 같이 그렇게 하시죠. 매니저.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매니저님은 여기 계세요.
우리 무신님. 무신님이. 네, 무신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응. 무신 세월 한번 해. 무신 세월. 아, 그 노래도 모르는데? 네? 무신 세월 누구 노래예요? 네, 사람들 관심이 없는가 무신. 예? 누구 노래야? 관심을 안 가나 무신. 무신 세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무신님 세월하고 무신 세월을. 그렇죠. 응. 나 그 누가 저 방금 통화하는데 한 번씩 들었는데 무신 세월 부를 때마다 무신님 생각나더라고.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한번 불러봅시다. 응. 잘 따라가니까. 그 순간 웃는다
그저와 오늘은 가마서 말했어요.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두들기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잔잔한 걸로 이제 버스킹으로 갑시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세요. 예,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차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예방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만 잘 차고 있어도 코로나 안 걸린대요. 고마워요, 복도님. 감사합니다. 3호. 나훈아 씨의 3호. 이거는 우리 보라이 품바가 잘 부르는 노래인데, 나 이거 이제 두 번째 불러보는 거예요, 3호는. 다음엔 보람이 될 거야. 예! 너무 보라이 품바 꼭 데리고 올게요. 오늘은 택배가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못하고 나갈게. 예!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택배를 나갑니다. 이뻐요. 보람이랑 언제 와요? 보람이 분명 언제 오냐고요? 네. 글쎄요.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스케줄이 있고 모르겠어요. 좀 다 시간 조율하면 시간 조율하면 되니까 그걸 우리 영지마 분반님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요. 바쁘면 그냥 다른 데 가요. 그래도 먼저 잡아놓은 또 공연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거 끝나고 뒤에 우리 잡도록 합시다. 자, 3호. 우리 도라이 평가가 잘 되는 3호. 첫번째는 좀 그리를 그냥 막 지나갔다면 두번째는 좀 감정 좀 넣었더니 오 괜찮다. 괜찮았어요? 진짜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요?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응응 이거요? 아 그래요. 이거는 우리 영심아 분반님 괜히 천천히 아니요. 진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코로나19 그거 예. 뭐 사랑의 호떡 여기 아까 호떡 파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예, 호떡 예, 그 호떡을 팔아가지고 무료 돕기 후원 지원을 하신대요. 라면 100박스를 이렇게 후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 라면 모르겠어요. 아주 맛을 막 퍼주시네 막.
마스크 2만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영심아 품바입니다. 이 천사가 지금 보이는 게 날개가 없어서 그랬지 분명히 착하신 분의 날개가 있더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가려와 막방 나오려고 진짜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영심아 품바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호떡 사시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 영심아 품바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진짜 말로는 그냥 천사 말로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에 조용한 노래가 나오겠으니까 한 곡 더 합시다. 요즘에 저기 누구요? 정인송 씨의 저 뭐지요? 이름 뭐였지? 님이요. 어디 알아요? 어머나. 좋은 노래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그 노래까지 하고 쌍단구까지 치고 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기다리셨어요? 진짜? 예? 장구. 그래도 장구 그래도 다들 많이 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장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쌍장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옆 팔고 오신다고요? 그래요. 우리 품바들, 그래도, 도와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엿 사주시는 거. 우리 엿 겁나게 팔아야 돼요. 진짜 어려우니까. 지금,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 축제등도 못 나갔는데 이 엿 하나 팔기가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도와줄 거는 우리 여러분들 엿 사주시는 거. 네. 엿 하나에 3,000원, 2개, 5,000원, 4개, 10,000원이니까. 우리 영심아 품바님 옆 하신대요. 네. 그럴 때 엿 하나씩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님이요. 이것 또한 세 번째 부르는 거죠? 무슨, 그죠? 이 노래 참 좋습니다. 조용한 노래 한번 가볼게요. 네,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얼마나 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바님들도 얼른 축제장 나가서, 모든 분들 웃어줄 수 있는 우리 품바님들 힘내세요. 진짜 힘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님이여 님이시여 기억을 가시나요
고맙습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신 분들에게 또 박수도 쳐주시고. 아,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쌍장골을 얼른 가려고 했더니 또 신청곡이 들어오셨네요. 신서영 가수님, 신서영 가수님의 이제 아리스리 세워라 곡까지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곡 가봅시다. 아리스리 세워라. 하이.
신나게 팔리네 오늘 진짜. 호떡 맛있긴 맛있더라고. 아직 호떡 많이 남았어요? 네, 호떡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남았어요? 이따 끝나기 전에 좀 몇 개 좀 싸주세요. 내가 좀 팔고 또 이제 영심한 선배님 공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참 내가 이 노래 지나가는